성 예배로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10월 15일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한과일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오늘 특별히 천국에서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. 이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는 과정에서 오며 가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 선조들의 그 대한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곡식과 열매를 연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화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하시고 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어떤 그 안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. 우리 모두 추석을 맞이해서 더욱더 가정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느끼고 또 나라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. 또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감사 절기로 생각하는 가운데 더욱더 함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. 특별히 오늘 제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기독교 교육 방송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김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동역자이신 홍성우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합류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일요일 예배 일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이렇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.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